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빵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바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계곡입니다. 자, 여길 제가 왜 왔느냐, 계곡에서 연가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가 정확한 연가시의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일단 그럼 한번 잡으러 갈 건데 어떻게 잡냐, 그냥 해루질이랑 똑같아요. 돌 롯나 디베 연가시 해루질.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같이 가요. 레츠 고. 이 계곡 해루질은 굉장히 또 가재 잡은 이로 오랜만이라 오늘 가재 넣으면 어떡하지? 가재 먹어야 되나? 자, 연가실은 이런 낙엽 뒤에 길다랗게 산다고 해요. 자, 일단 이 돌 한번 디벼볼게요. 나와라. 길다란 래끼 나와야 되는데, 길다란 래끼.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인지 연가시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 연가시인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 움직이면 바로 연가시 버려. 이런 나뭇잎 많은 곳.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연가시일 수도 있는데, 있어봐. 안 움직인다, 연가시 아니야? 자, 이제 이쪽으로 낙엽을 다 한번 빼볼게요. 자, 연가시 놈들이 빠른 녀석들이 아니야. 아니요? 아니라서 되게 살짝 움직이는 기미만 보이면 바로 연가시인 줄 알고 바로 캐치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움직이는 나무 그 없죠, 줄기 없어 없어. 자, 이런 고여있는 곳에 또 많다고 해요. 연가시야? 오! 그 와중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수소곤충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야, 이 수소곤충, 아 귀엽다. 원래 이런 애들한테도 연가시가 기생을 합니다. 얘를 죽이면은 이 안에 연가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죽여 참아. 일단 살려줄게. 꺼져. 야, 여기 수소곤충 떠 있다. 아이고 이 녀석. 오오 이 녀석. 자, 이런 애들 안에 연가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는 연가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움직이는 거 없나? 움직이는 작택이 없어? 오, 얘 좀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움직인 거야? 자, 이 낙엽을 다 거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디벼본 게 빠르겠다. 자, 여기 없죠 없죠. 여기 엽새우 있다. 엽새우 꺼져. 자, 그럼 이 낙엽에는 제발 아직 날이 춥니? 연가시야? 이 돌 못 되겠지? 들어볼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해루신 하면서 오른팔로만 계속 하잖아요. 오른팔 개 커졌거든요. 으아! 아무것도 없어. 오른팔만 커졌어. 서리발. 다 연가시야 그냥 보면. 오, 야, 알 보이세요 여러분? 개구리 알이네. 도롱뇽 알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요. 뽕뽕뽕뽕 이거는 개구리 알이에요. 건들지 않을게. 뭔가 로나 내가 키운 약간 내 자식 같은 느낌이에요. 개소리야. 오지랖 닥치고 연가시 렛츠고.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저기 위에 나무에서 계속 뭔 소리가 계속 소리치지 마. 야, 이게 도롱뇽 알입니다. 이게 다 있네 여기. 자, 이게 도롱뇽 알이고 이게 개구리 알입니다. 자, 낙엽들 한번 디벼볼게요. 야, 이거는 연가시 나와도 여기 모르겠다. 아이고, 개구리 아니야? 아니구나. 죄책감 느낄 뻔했네. 잡고 싶다. 꾀꼬리 꾀. 죄송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나뭇잎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미안해. 오, 저 미안해. 여기 있어? 수소곤충 한 마리 더 나왔어요. 물자라라고 하는 수소곤충인데 얘도 육식이고요. 귀엽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 안에 연가시가 살고 있을 텐데, 아니면 이미 숙주 몸에 기생했거나 리발레키들. 옆에 돌들을 한번 들춰볼게요. 업지롱. 자, 여기 돌. 업지롱. 자, 이 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야, 연가시 한 마리만 나와주라. 보이지 않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가지가 섹시하게 뻗었지? 그냥 진짜 섹시하게 뻗은 가지네. 안 움직여. 아무 가지도 안 움직여. 움직이는 가지를 만나야 돼. 매직가지. 연가시야 나와라. 뽀뽀해줄게. 느낌이 굉장히 좋은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이 연가시가 삼급수에도 살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의 이런 곳에 연가시가 아주 잘 어울리지. 기생충 래기. 근데 여기가 조심해야 돼요. 까딱하면 바로 흙탕물 됩니다. 흙탕물은 답이 없어. 이 연가시 아니지? 아이씨, 흙탕물 되면 답이 없는데. 그냥 맺혀버렸네 리발. 장소 이동. 물고기다. 안녕 민물고기야. 이게 뭐야? 아니 누가 건국 고칼슘 우유를 이따 가져갈게요. 자, 이제 나와. 장난 그만 치고 나와 이제. 롯나 힘들구나. 바다 해루질하고 싶다. 야, 움직여봐. 아니네. 저 고불고불 저거 아니지. 딱 봐도 옆에 이거 뿌리 송송 박혀있어가지고 아주 추베로 밥한 차이네. 할 수 있어. 나는 그 망망대 같은 바다에서도 황무늬를 잡았다고. 연가시? 잡을 수 있어. 바로 이 돌이다. 이 돌에 내 모든 걸 걸겠다. 이거 뭐지? 오징어 회? 안녕. 너 나한테 잡히게 돼 있어. 너 언제 거기를 갔었어? 아이고 이놈 새끼. 자, 아씨, 진짜 지렁이네. 연가시인 줄 알았는데. 아씨, 아까 개구리 줄걸 리발. 일단 여러분, 그래도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나왔습니다. 전 거기에 의미를 둘게요. 아무 의미 없어. 이게 무슨 냄새야? 계속 한로 같은 냄새 하네. 여러분들도 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 너 내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개 아니야? 훈뱅이 그거? 둘러나 비슷해서 버릴게.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가재입니다, 가재. 참가재가 맞긴 한데 색이 너무 진해요. 죽어서 그런가? 변색돼서? 야, 이 가재가 이렇게 죽어있네. 잠깐만, 이거 여기 위에 올려둘게요. 좋은 데로 가. 야, 가재도 있나 보네. 여기 또 있다 이거. 솜사탕. 아, 나 진짜 연가시 한 마리만. 너무 힘들어. 바닷가 해루질 하고 싶어. 낙엽을 걷어내고. 자, 여기서 고를게요. 오케이, 첫 번째 너 통과 합격. 너 소지품 다 내놔. 합격. 세 번째 너 3번 말썽쟁이지 너. 너 이 새끼 오늘은 연가시 안 들고 왔네. 이거 뭐야? 짱구벌레 모기해벌레 다 죽이자. 자, 다 합격. 리발. 찾아라 연가시가 숨은 돌. 매듭 세 번 지어줄게 연가시 새끼야. 자, 이런 돌 아프지. 아, 이런 개소리 하면 안 잡힌다. 봐봐. 이거 뭐 없잖아. 개구리다. 개구리 꺼져.
이 돌 없겠다. 이 돌 하나도 없겠다, 진짜. 발 찍었어. 론나 서럽네, 리바. 이 낙엽 들쳐볼까? 여기 위에 올려보지. 학생, 소지품 내놔. 없지. 여기도 없지. 다 없지, 씨발. 아니, 리발. 오, 가재다. 오호호호호. 역시 가재가 살고 있었구만. 이게 지금 개체수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살려줘야지, 뭐. 잘 가. 가, 가. 가, 빨리. 론나 잡고 싶으니까. 이 낙엽과의 전쟁이네. 잡아서, 훗날 처음 보네. 잡아서, 이츠가 텐샤. 오, 도롱뇽. 도롱뇽입니다, 여러분. 도롱뇽. 아이, 귀여워. 진짜 어릴 때는 이 도롱뇽을 많이 봤었는데 커서는 도롱뇽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귀엽다. 키우고 싶다. 가자. 미안해 깨워서. 야, 이 도롱뇽을 다 보네. 너무 반갑다. 근데 영가씨가 더 반가울 것 같아. 자, 약간 요런데 또 디벼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런데 살살. 아니 아니, 조용히 말할 필요 없지. 요런데 살살. 영가씨야, 진짜 결국 없는 것이냐. 저 뭐야, 영가씨 아니지? 이거 이거. 와, 나무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보고도 모르겠다. 근데 영가씨 아니야? 아직도 의심스러운데. 어, 야, 나무 줄기다. 와, 진짜 엔돌핀이 빡 돌아다가 갑자기 쑥 내려갔어요. 다음에 다른 대가에서 찾아볼게요. 리바 3 days ago. 아니 아니, 레이터. 자, 여러분, 한 3일이 지난 뒤에 지금 다시 왔습니다. 다른 장소로 왔어요. 거기서 진짜 허리 개나갈 뻔해가지고요. 바로 잡으러 갈게요. 우와, 이거 뭐야? 개구리 알이 미쳤는데? 이거 보세요, 다 개구리 알이에요. 우와, 터트려보고 싶다는 구라예요. 그럼 안 돼, 동물학대. 진짜 잘 구화해가지고 다 개구리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튀겨먹게. 양가시야, 오늘은 제발 나와줘라. 부탁이야. 그렇게 양가시는 헌터팡이 부탁을 쌩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 여러분, 지금 양가시를 잡으러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우물을 봤는데 저기 통발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우물이면은 그냥 통발 놀 필요가 없는데, 보면은 저쪽에 개구리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개구리 알도 엄청 많고, 이번 양가시 영상에서 거의 이거는 개구리 비중이 89%다 와, 나 개구리 통발은 처음 봤네. 저기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오오오. 다른 계곡으로 가볼게요. 다른 계곡으로 왔습니다. 벌써 지금 연가시 3일차 리치겠어요. 론나 안 잡혀요. 뭐야? 라가리 해라. 딱 봐도 없다 여기는. 개구리 새끼, 개구리 새끼. 론나 통통 일로와. 아유, 통통이라. 잘가 흐르게. 뭐야, 이거 다 연가시 아니지? 움직여봐. 아, 그, 콩나물. 오오오오. 꺼져, 리발레끼야. 어? 연가시 같은데? 오, 제발 제발 제발. 진짜? 잡았다. 잡았다. 대박이다. 잡았다, 여러분. 움직이죠. 와, 드디어 잡았다. 길이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헤엄치고 있었네. 자, 여러분, 이 영가시를 자, 여기 통에다 일단 넣을게요. 들어가 들어가. 지팡이야 들어가. 3일 만에 겨우 한 마리 잡았거든요. 바로 가져갑니다,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3일간에 걸쳐서 영가시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러러. 여러분, 이게 바로 영가시입니다. 이거 보세요. 혼자 움직이죠. 리발렛기. 자, 근데 여러분, 이 영가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잠깐만, 얘 숨 오래 못 참거든요. 일단 잠깐 물속에 넣어줄게. 잘 쉰다. 여러분, 영가시가 보통 사막이나 메뚜기 이런 곤충에서 나오는데요, 영가시는 물속에 살고 사막에는 살면서 물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막이 안에 영가시가 살고 있을까? 영가시가 수천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 알이 태어나면요, 물에 사는 모기 유충이나 잠자리 애벌레 몸속으로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기생을 하다가 이래끼들이 모기가 되고 잠자리가 돼서 날아다니다가 사막 이래끼한테 그냥 평 하고 먹혀버리면은 그때 사막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꿈틀거리면서 사는 아주 야비한 개래끼예요. 그것부터 빠르게 담배가 다르게. 자, 그렇게 사막이 몸속에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시기가 오면 사막이를 물속으로 유인을 해서 사막이는 익사시켜버리고 지 혼자 꿈틀거리고 나오는 아주 야비한 개래끼예요. 누구부터 빠르게 담배가 다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실험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다른 유튜버 분이 하셨던 건데 제가 실제로 너무 보고 싶어서요. 영가시를 매듭으로 아무리 묶어도 영가시가 물에 넣어놓으면 그 매듭을 다 푼다고 해요. 롯나 신기해요. 제가 손으로도 못 푸는 매듭을 이래께는 몸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 실험 하나랑, 자, 두 번째 실험은 인물에서는 생존력이 강한 영가시가 과연 바닷물에서도 살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실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영가시를 말리면요, 굉장히 질긴 끈처럼 된다고 해요. 옛날에는 실제로 영가시를 잡아 와서 말린 다음에 영가시를 노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영가시 한번 말려서 제가 노끈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 바로 이래끼 롯나 묶어야겠다. 바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매듭을 두 번 해볼게요. 두 번. 느낌 좀 롯 같아요. 롯나 썩은 콩나물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매듭을 두 번 했습니다. 자, 이제 이래끼를 물에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오, 금방 풀어버리네. 너무 금방 풀어버리는데. 오이씨, 오이 개래끼. 이번에 다시 묶을게요. 너 일로 와봐 이래끼. 너 어차피 뒤져, 빨리 와. 일로 와 이래끼야. 네 번 묶습니다.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네 번, 네 번 묶었습니다. 아주 개 만신창이. 이거는 못 풀러요. 자, 바로 투하합니다. 투하. 오, 이래끼 보소.
좀 당황했다, 그치? 좀 당황했지? 이렇게 당황했구나! 죽었나? 야, 빨리 풀러봐, 렉기야. 재미없어, 이러면. 너 이따 소금물도 롯나게 마셔야 되는데, 빨리 풀어.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왜 안 풀지? 너 이게 편하니? 이게 무거워서 물에 가만히 가라앉으니까 편해? 아니야, 리바 렉기야. 다음에 연가시 한번 키워봐야겠다. 풀 때마다 계속 묶어버리게. 야, 이 새 대가리 좋네. 그래, 사막, 와우! 네 물속에서 움직인 중에 가장 컸지, 방금. 어때, 느낌? 좋았어? 오, 야, 이상하게 한다. 야, 이상한다. 똑같은 행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헌터팡 저렇게한테 놀아나지 않을지. 근데 넌 놀아날 수밖에 없어. 연가 시색이야. 야, 개신기해. 뭐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펀치. 자, 여러분, 이 렉기 완전 경이로운 렉기입니다. 경이로운 렉기. 지금 혼자 계속 같은 액션만 하고 있어요. 붕 떴다 내렸다, 붕 떴다 내렸다. 계속 이래. 야, 롯나 무겁다, 이 렉기야. 그냥 펀치 먹어. 바로 두 번째 실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물 말고 바닷물에서는 이 렉기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리발 렉기야, 가자, 염장하러. 황문이가 살고 있는 수조에 물을 퍼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바닷물에 연가시 넣어볼게요. 오, 약간 몸을 베베. 되게 절여지는데? 그죠, 여러분? 구불구불구불구불해져.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 동그랗게 자기 혼자 말려서 약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민물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지금. 야, 얘 바닷물에 못 사나 보다. 야, 잠깐만, 그래도 살려야지. 이렇게 이거 약하네. 자, 이쯤 일단 하고, 자, 여기 민물에 다시 넣어볼게요. 뒤졌나? 뒤졌니?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 이제 좀 풀린다. 아니네? 롬나운쿨이네, 리발렉기? 핀다. 이거 보세요. 바닷물이 아니니까 몸을 피네. 야, 근데 아직 그 충격이 큰가 봐요. 아, 다 폈다, 리발렉기야. 무슨 충격이 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실험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렉기를 말려버리면 과연 질긴 끈처럼 변할지. 왜냐면 지금은 그냥 끈 같진 않고 약간 철사 같거든요. 그만 좀 움직여, 리발렉기야. 이게 약간 롬나 힙한 편집샵에 있는 팔찌 같지 않아요?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이거? 이거 계곡에서 샀어, 계곡, 리발. 자, 이렇게 그럼 바로 말려주도록 할게요. 드랍덕 연가시. 자, 한번 펴볼까? 야, 지금 묶이면 안 돼. 내가 풀어야 되잖아, 너무 마르면. 리발렉기야, 물속 아닌 데서는 매듭을 잘 못 푼다고 해요. 잘 말리고 있어? 리발라사? 자, 여러분, 현재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10분 동안. 일단 끈기 인정. 또 10분 뒤에 보자.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총 20분 경과 했습니다. 약간 좀 수분기 없고 롯나 부드러운 철사. 근데 얘 냄새 나나?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연가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 맡아야 되지?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다행인데 서운해. 여러분, 이제 20분 뒤에 다. 야, 리랄 하지 마, 버려. 40분 흘렀습니다, 40분. 아직도 움직이네. 롯나 대단한 새끼, 이제 뒤져라. 2시간 정도 더 있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뒤져라. 여러분, 지금 대략 1시간 반 지났는데 이 렉기 아직도 움직이다. 리발 렉기, 롯나 질긴 렉기. 뒤져서 더 즐겨져라.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말라있어요. 여기는 조금 납작하네. 그러면서 종이처럼 펴지나? 여러분, 이거 한두 시간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볼게요, 리발. 야, 진짜 신기하네. 이거 보세요. 약간 스프링처럼 됐어요. 이거 보세요, 탄성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무슨 약간 진짜 뭐라고 설명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연가시 말린 겁니다. 한번 펴볼게요. 아주 롯같이도 꼬여있네, 이 렉기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연가시를 말린 겁니다. 돌돌돌돌돌돌. 옛날 시대에서는 연가시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녹근처럼 묶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요. 일단 얼마나 질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안 끊어져요. 대박인데? 와, 진짜 안 끊어진다. 우와, 진짜 오바가 아니라 진짜 안 끊어져.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잘리면 안... 편집? 네, 맞아요. 편집 안 할 겁니다, 리발. 자, 보시면 아주 굉장히 많은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런 롯나 힙한 팔찌로 일단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무 편집샵에서도 안 파는 계곡산 연가시 팔찌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바로 연가시 반지야. 자, 여러분, 아무 데서나 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연가시 반지가 단돈 49,900원.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느낌 있지 않아요? 왠지 싸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약간 바닷가 앞에 살고 약간 서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끼고 나가도 사람들이 이거를 절대 누가 연가시로 봐, 리바. 여러분, 요새 제가 해류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연가시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척추 치료할 때 그 발가락 교정 많이 하잖아요. 교정 좀 해봤습니다. 허리 롯나 상쾌해졌다, 리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가시를 가장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아직 뭔지 모르시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름하여 연가시 캐스터네츠. 작년에 왔던 연가시가 이렇게 묶여버렸네. 여러분, 캐스터네츠의 끝을 이렇게 조져버렸습니다. 연가시 캐스터네츠. 빠라빠라바.
이렇게 묶음으로써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나게 질겨요. 충분히 옛날 사람들이 노끈으로 좀 쓸만했을 법한 진짜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도 지금 손에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찢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세상에 연가시로 캐스터 넷츠를 묶고 두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중간에 조금 허해지긴 했는데 이 허해진 게 알인지, 왜냐면 알이 허옇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래기에 피부 색깔인지. 아무 냄새 안 나요. 연가시가 절대 더러운 동물은 아닙니다. 기생을 할 뿐이지 이 연가시 자체가 진짜 막 더럽고 똥이 묻어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소똥구리 같은 게 더 더러워요. 일단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 해야죠. 이렇게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불 붙이면 그냥 확 다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전에 해야 할 게 양말 좀 신을게요. 리발 아까 척추 교정하느라. 바로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오! 이상한 소리, 소리치지 마. 야, 이게 생각보다 안 타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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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태운 냄새 나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안 타요 여러분. 약간 이 꼬리 쪽을 한번 태워볼까?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영가씨를 직접 계곡에서 잡아가지고 3가지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영가씨를 사마귀에서 빼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웠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이번 영상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가씨를 말렸을 때 그 노끈처럼 되는 건요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영가씨가 철사처럼 원형 모양으로 쭉 이렇게 있는 건데 수분이 마르니까 납작해져가지고 정말 끈처럼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잡은 영가씨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진짜 큰 거는 거의 1m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녀석은 말려가지고 노끈처럼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한 건 뭐냐면요 영가씨는 바닷물에 벗어난 아주 나약한 래끼 롯밤 래끼.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레뉴. 다음에는 어떤 기생충 래끼를 조져보지? 어? 라상라상.